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시작하는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그대로. As it is. 더하거나 고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대로. 명하신 대로. NIV 성경을 봅니다.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짧은 말인데 영어로는 굉장히 길죠.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우리 사이에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draw up. 작성하다. Draw up. 작성하다. 작성한 것들을 undertaken 맡은 undertaken 맡은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자 이게 작성하다입니다. 작성하다 account of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 among us.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just as they were handed down to us by those who from the first were eyewitnesses and the servants of the world. 자, 이게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본 증인들 뭐 이런 거죠. Eye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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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목격자. 말씀의 일꾼. Servants of the world. 말씀의 모습들. 그리고 목격자들. 이 처음부터. 그들로부터 전하여진, handed down, 전하여진,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게 영어로는 1절에 여기 나오네. 저술하려고, draw up, 붓을 든 사람이 많은, undertaken to draw up account of the thing, 이게 그거네. 1절과 2절을, 같이 영어로는 같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절 2절요. 1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5절입니다. In the time of Herod king, 헤롯 왕 때에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제카리아, 제카리아가 사가랴죠, 사가랴. 제카리아, 제사장,
제카리아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유대 땅에 있었는데, who belonged, 그는 속해 있었다,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의 제사장 division, 그, division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division. 예, 뭐냐면, 아하, 당이란 뜻도 있네요. 당이란 뜻도 있고, 조직이란 뜻이 맞겠네요. 아비야의 제사장 조직에 속해 있었다. 이 제카리아가요, 제카리아. 제카리아가 속해 있었다. His wife, Elizabeth, 그의 부인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제카리아의 부인입니다. was also a descendant of Aaron. Aaron의 뭡니까? descendant가. descendant. 자손입니다. descendant. descended가 뭡니까? 아래로 내려가다잖아요. 예수님이 descended 하셨죠? 그 아래로 내려가다. 이 자손이 아래로 아래쪽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면 됩니다. Descendant of Aaron. 다시 보겠습니다.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ah,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 His wife Elizabeth was also descendant of Aaron.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3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예고한 천사는 누굽니까? 가브리엘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In the six months God sent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sent 보냈습니다. The angel Gabriel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나사렛으로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갈릴리 도시에 갈릴리의 한 도시인 나사렛에 누구를 보냈다? The angel Gabriel,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4번 문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13절입니다. 31절입니다. 30.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You will be with a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 곳은 몇 장입니까? 마리아의 창가. 마리아의 창가 자, 여기 있네요. 1장 46절부터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뭐가 자꾸 설리죠? 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마리아의 창가 1장입니다. 1장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미천한 자를 높이셨고 부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5절까지네요. 찬송이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NI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In God, my Savior, 나의 구세주 하나님 때문에.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여종, 그의 종의, 그의 종의 humble state, humble state. 겸손함이죠. humble. 겸손한 상태입니다. humble state. 겸손한, 그러니까 겸손한 상태의 mindful을 돌보셨다. 주의. mindful. 유의했다. 겸손한 상태, 그 여종의 겸손한 상태를, 겸손함을 항상 유의하고 있었다. 유의하고 있었다. 그가 유의하여 주의하여 지켜봤다는 거죠. From now,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은 나에게 복이다라고 말할 거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for the mighty one, 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had gone great things for me, has done이죠. 행할 것이다. 큰 일을 행할 것이야. For me, 나를 위해서. Holy is his name. 거룩함은 그의 이름이에요. 그 거룩함은 그의 이름입니다.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긍휼하심이, 그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to those who fear, 두려워하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extends. 넓히다. extend. 그의 긍휼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넓혀지고 그것이 대대에 이루어진다.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죠. 보여주었다는 거죠. 수행했다는 거죠. performed. 수행했습니다. mighty deeds. 강력한 행동. mighty deeds. 그의 팔로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고, 그의 팔로 mighty deeds. deeds는 행동입니다.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고. he had 흩어뜨렸다는 뜻이죠. scatter. Those are proud. Their inmost. 가장
가장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가장 그들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뭐, 교만하다는. 아, 이게 그거네요. 깊은, 그러니까 가장 깊은 마음속. 깊은 마음속. Inmost thoughts. 깊은 생각.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에 있는 자랑거리. Proud 자랑이잖아요.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네요.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그들의 생각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랑거리. 생각을 하는데 그들 생각 중에서도 그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자랑거리가 교만입니다. 그런 자들을 scattered,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He has brought down. 그 위에서, 그 아래로 brought,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죠. Rulers, 뭡니까, 이게? 규칙을 만든 자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From their thrones, 왕관이잖아요. 그들의 왕관으로부터 그 지도자들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온다. But has, 하지만 lift up, 올려준다. 누구를요? The humble, 겸손한 자들을. Humble, 겸허한 자. 그렇죠? 겸손한 자. Humble.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 He has filled the hungry. He has filled the hungry. 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셔, 그죠? He has filled the hungry. 자, 줄이는 자, 배고픈 자를 가득 차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with good things. 뭘로요? 좋은 것으로. But has sent. 하지만, 보냅니다. 누구를요? The rich. 부자를요. 어디로요? Away empty. 어떻게 보낸다고요? Away empty. Empty는 공허, 빈 공간이잖아요.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He has helped. 그는 도우십니다. His servant. 그의 종을 이스라엘. 그의 종인 이스라엘을 그는 도우십니다. Remembering, 기억합니다. To be merciful, merciful.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긍휼이 to be, 긍휼로 만들어 주십니다. merciful. 자비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후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forever, 영원히, even as he said to our fathers,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even as. Even as. 조차. 우리 아버지, 그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신 것조차. 응? 그것과 똑같이, 뭐, 조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그렇게 할 거야. 마리아의 창가 11장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hunger, fear the hunger, the good thing,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랬죠? 부자는 빈손으로 empty, away empty.
부자는 the rich and the rich with 빈손으로 보냈다. Empty, away empty 보냈다. 찬양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죠. 전에 우리 봤습니다. 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탄생하실 때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한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In those days, Caesar 읽어야 됩니다.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In those days, 그때에 Caesar Augustus가 아구스도 황제가 issued a decree. decree란 말은 이게 신조라는 뜻도 있고 법령이란 뜻도 있고 decree. 법령입니다. 법령을 이슈화했다. 발행했다. 법령을 공포했다. 이런 뜻이겠죠. 법령을 내려서 that a census. census는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census. 인구동태. 조사. 그런 거죠.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보겠습니다. 완전한 빠짐없이 entire 빠짐없이입니다. 응? 이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말인데 이게 천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entire Roman world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should be taken census 하라는 거죠. 인구조사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decree를 이슈했다는 거죠.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8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지극히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바로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글로리요. And on earth peace.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Peace to man.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On whom is favor rest. Favor rest. 그가 기뻐하신. 아, favor. 호의. 기뻐하다. 호의, 친절, 호의, 은혜. 이 그의 은혜로 레스터스가 이게 쉬다, 휴식, 뭐 안식 이런 뜻인데, 예, 헤라스터. 그러니까 그의 은혜로 쉬는 자들. 그의 은혜로 안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죠. 그의 은혜로 안식을 얻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Favor rest. Highest, 높은 곳에서는.
9번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on. 시메온으로 읽어야겠네요. 시메온입니다. 시므온. 시므온은 한글이고요. 시므온.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on.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Who was righteous.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And devout. 그리고 devout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이게 헌물하다, 헌금하다 뭐 이런 뜻인데 독실하다는 뜻입니다. Devout. 믿음이 깊은. Devout. Devout. Righteous and devout. 경건하다, 독실하다, 믿음이 깊다. 이런 뜻이죠. 믿음이 깊고 의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시므온이죠.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consolation. 됐습니다. 위로. consolation. 위로라는 뜻. 위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10번입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가 속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아셀 지파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봅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Consolation of Israel. 예루살렘의 위로. 속량. 36절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아셀 지파죠. There was also prophetess. 안나라 하는 prophetess가 있어. 여자 선지자는 prophet이 아니고 prophetess입니다. 그러네요. 남자 선지자와 여자 선지자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rophetess. Prophetess. 여자 예언자입니다. 여자 예언자. Prophetess. 여자 예언자. There was also. There was also Prophetess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Phanuel. 바누엘의 딸. 딸.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Of the tribe of Asher. Tribe. Tribe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지파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The tribe of Aser. He was very old.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She had a life lived. With her husband. 남편과 살았습니다. 7 years, 7년 살았습니다. After her marriage.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And then was widow. 과부가 되었어요. Until she was 84. 84세가 되었을 때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She never left the temple. 성전을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But worshiped. 그리고 예배드렸어요. Night and day. 밤낮으로 예배드렸습니다. Fasting and praying. 금식하고요. 기도도 했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Coming up to them at that very moment.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없네요. 시몬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때. Very moment she gave thanks to God.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And spoke. 그리고 말했습니다. About the child. To all who were looking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Jerusalem. Redemption of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량을 찾는 were looking 찾는 looking forward 찾는 사람들에게 all whom 찾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아셀 집합 안나가 속한 집안은 Tribe of Aser, 아셀 부족입니다. 11절 11번 문제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수는 뭐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And Jesus grew의 과거형이죠. 자라가며 in wisdom, 지혜, 그리고 stature 뭐예요? stature? 지혜와 키가 자라며, 이게 키 같습니다. 키, 지위, stature. 성장해 갔다. 자,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성장했다는 거죠.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체의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In favor. In favor는 은혜 속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마음에 든다. In favor. 모든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사람들 마음에도 들었다는 거죠.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지혜와 키입니다. Wisdom and status. 뭐라고 했죠? Wisdom and stature. Wisdom and 예수는 wisdom과 stature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12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추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As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이사야를 발음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사야. 이사야로 발음. Isaiah. Isaiah로 발음하네요. Isaiah. Isaiah. As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the Isaiah, the prophet.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사막에서 부르는 소리. Prepare the way. 준비해라 길을 for the Lord. 신을 위해서.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그를 위해서 바른 길을. 그러니까 직선 도로를 준비해라. 뭡니까 이게? 모든 길을.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3절입니다. 하고 이도 같이 볼게요. 어떤 얘기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a straight in the wilderness a highway for our God. Wilderness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 하나님의 하이웨이를 와일드니스 와일드 광야 광야 wilderness 이거 저기 광야인데요. 응? 광야 광야에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의 길로 만들으라는 거죠. 길을 평탄하게 해라. 스트라이트 해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번 예수가 나신 지 8일째 행한 것은 뭡니까? 할례입니다. 1절요. 양으로 갑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On the eighth day, when it was time to circumcise. Circumcise. 자, 이 circumcise가 뭔지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치 않았으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 명령을 받더니 이 산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Circumcise. 할례입니다. Circumcise. 코피를 잘라낸다.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Circumcise. On the eighth day, when it was time to circumcise him. 응? 그가 할례 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he was named Jesus. 예수라 하니, the name the angel had given him. 그 이름은 천사가 그에게 준 거야. 가브리엘이 준 거죠. Before he had been conceived. 잉태하기 전에, 잉태하다, shift, conceive, 잉태하다, 잉태. 할례입니다. 할례가 영어로 뭐였죠?
Circumcise, circumcise, circumcise. 14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는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When he was 12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ast. 절기죠, feast가. According to the custom. custom, 관례. 관례를 따라 이 절기로 인해 올라갔다가. 15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고 서술하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Now Jesus himself was about 30 years old when he began his ministry.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나이가 30세. He was the son. He was the son.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He was the son.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So it was thought. So it was thought. 생각하는 그대로 of Jesus. 요셉. 요셉이고 the son of Heli. 헨리의 아들이다. 6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며칠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는가? 40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충만함을 입어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returned 돌아왔습니다. From the Jordan and was 요르단에서 돌아왔습니다. Was led by the Spirit. Led 이끌려가다 by the Spirit 성령에 이끌려갔습니다. In the desert 사막에서 성령에 의해 이끌려갔습니다. 40일입니다. 40일이죠. 여기 2절에 나오죠. Well, for 40 days. 40 days.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충만함을 입었다. 이랬죠. Full of the Holy Spirit. 충만함을 입었다. 17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무엇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하고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기록된 바 worship 경배해라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너의 신이신 주 여호와께 경배하라 and serve 그리고 서버해라 him only 단지 그를 서버해라 섬겨라 경배하라는 말이 예, worship입니다. 8번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기 전에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느 복음서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6장입니다. 열두 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해지기 전에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내용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One of those days, Jesus went out to a mountainside to pray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When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12 of them,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여러분, 지금 6장이죠, 6장. 6장 12, 13. 기도하러 가시고. When mountainside of pray. Mountainside. 산허리입니다. Mountainside. 산허리 쪽에, 산 꼭대기가 아니고, 산허리, 산등성이 쪽에, 네. 뭐하러 갔어요? To pray, 기도하러 갔습니다. And spent, 보냈습니다. 밤을 보냈습니다. Praying, 기도하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밝음에, when morning came, 아침이 밝아올 때, he called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불렀습니다. And chose 12 of them. 그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했습니다.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사도라고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인했대요. 사도라고. 지정했다. 가리켰다. 지명했다. 지명했다. 이게 맞겠네요. Apostles designed. designated가 사도로 그들을 지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디자인했다. 디자인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누가복음 6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6장 1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어느 게 맞습니까? 들보. 들보가 맞나요? 들보.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a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어찌하여, 왜 do you look at the speck? 눈 속에 있는 the speck of a sawdust. 더스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먼지죠. 텃밥의 얼룩입니다. 텃밥의 얼룩. Speck of sawdust. 텃밥의 얼룩입니다. 텃밥의 얼룩. 이거를 갖다가 티라고 지금 번역을 했죠. 텃밥의 얼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소는 톱이잖아요. 더스트는 먼지고. 그러니까 톱 먼지. 톱밥.
목수죠, 목수. 예수님이 목수기 때문에 나무 자르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스펙 오브 더스트. 헛밥의 얼룩. 얼룩입니다. 스펙이. 스펙. 얼룩. In your brother's eye. 너의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텃밥의 얼룩은 네가 보는구나. 응? And the pay no attention. The pay no attention. 이게 깨닫다 라는 뜻으로 쓰이나 봅니다. 신경 쓰지 마. 아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라는 겁니다. And pay no attention to the blank. Blank. Blank 뭡니까? 널빤지입니다. Blank. Blank. 널빤지입니다. 널빤지. In your own eye. 네 스스로의 눈 속에 있는 이 널빤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이 눈 속에 있는 그 널빤지는 덜보가 널빤지입니다.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얼룩이죠. Speck of a sawdust. 텃밥의 먼지. 텃밥의 먼지. 텃밥이 텃밥. Sawdust. 텃밥.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신경을 안 쓰고 있네.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네 눈 속에 있는 널빤지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 써?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톱밥을 보면서, 톱밥 먼지 하나 정도는 보면서, 어? 네 눈 속에 있는 플랭크는 못 보니? 널빤지는? 그런 얘기죠. 눈 속에 있는 덜봅니다. Plank of your own eye. 그죠? 아, 20번.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1장 갑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자, 이게, 백부장이죠, 백부장.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i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There are centurion's servant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were sick and about to die. 백부장. 예, 백부장. 백부장으로 나오네요. Centurion. 백인 대장이네요. 고대 로마 시대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대장이란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위관급 장교입니다. Centurion, 라틴으로 백을 뜻하는 centum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There is a centurion's servant,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 종.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그가 그의 그 마스터로부터 이 센츄리언이죠 마스터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사람 서반트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는 종 그런 종이죠. 뭐죠? Sick. 그가 아파요 and about to die. 그리고 죽게 생겼어요. About to. About to. About to가
막 가려고 하다,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About to die.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Sick and about to die. 백부장입니다. Centurion. Centurion. Centurion입니다. Centurion. 백부장. 1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에서 예수께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widow, 과부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 widow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7장입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인성입니다. 나인. soon, afterward, afterward. 그 일이 있은 후에 말이겠죠. 그, 이후, 이후? afterward. 몇 분 후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란 뜻입니다. 네. 후에, 후에, 그 후에 곧, 이런 뜻이죠. 그 후에 곧, she just went to a town called Nain. Nain이라고 부르는 타운에 갔습니다. And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went along with him. 그와 함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Nain입니다. Nain. 성문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또 봅시다. 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22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마태복음 7장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But wisdom. 하지만 지혜는 is proved, proved. Be proved가 뭡니까? 봅시다. Be proved. 증명된. Proved. Proved. 증명된. 하지만 지혜는 증명되었습니다. Right. 바르게 증명되었습니다. By all her children. 그녀의 모든 아이들, 그녀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서 바르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대의 사람을 뭔가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다음 문제요. 23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몇 배의 결실을 하였습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그러는 other still 그러는 seed 씨가 fell 떨어졌다는 거죠. on good soil good soil 좋은 토양 위에 떨어졌어요. 씨가 들으는 still other 나머지는 들으는 움직이지 않은 들으는 들으는 백배 It came up and yielded a crop. It came up. 얻었다. 얻게 결실을 얻었다는 거죠. Yielded a crop. crop 뭡니까? crop. 열매라는 뜻이에요. 수확하다. crop. 수확하다. yield. 마당에서. 이 yield가 마당이란 뜻인데요. 단출. Yielded. 산출이란 뜻입니다. 산출. 수확하고 산출하였는데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100 times. 100번. More than was sown. 뿌린 대로 sown. 그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그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는 거죠. 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100배를 crop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100배입니다. 24번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거죠.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He replied, My mother and brothers are those who hear God'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Practice는 행동하다, 연습하다, 뭐 훈련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 행한다는 거죠. 행한다. Put it into practic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25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 22절 25절입니다.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One da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ut. 건너가자 하시고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As they sailed, 항해하다 he fell asleep. 그가 잠에 떨어졌습니다. A squall came down on the lake. Squall이란 말이 광풍이란 뜻입니다. Squall 태풍 이름 중에 squall 있잖아요. Squall 강풍입니다. 우레를 수반하는 열대 지방의 세찬 소나기입니다. Came down on the lake. 호수 위에 squall이 내려왔습니다. So that the boat was being swamped가 뭡니까? 늪입니다. 늪에 빠지다, 수렁에 빠지다.
이 보트가 늪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되었다. 이런 뜻이죠. And they were in great danger. 그리고 그들은 great danger, great 위험에 빠졌다.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The disciples went and woke him. 그를 깨웠어요. 제자들이 가서 그를 깨웠어요. saying 그리고 말했습니다. Master, Master. 주인님, 주인님. We're going to drown. drown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drown 하게 되었습니다. 물바다가 되게 하다. 지금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drown.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He got up. 그가 일어났습니다. And rebuked. 꾸짖었습니다. The wind. 바람에게. 그리고 and the raging water. Raging waters. 그러니까 성난. Raging. Raging입니다. 거친. 거친이라는 뜻이네요. Raging waters. 거친 물결과 the wind, 바람에게 rebuke, 꾸짖었습니다. The storm, subside. 그 폭풍이 subside 해졌습니다. subside. 가라앉았습니다. subsided. 그 폭풍이 subsided 해졌습니다. And all was calm. 그리고 잔잔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Where is your face? He asked his disciples in fear and amazement. They asked one another, Who is this? He commanded even the winds and the water, and they obey him.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face? He asked his disciples,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in fear and amazement,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they asked one another, 그들이 서로 물어봤어요. Who is this? 그가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He commands. 그가 명령을 하니까 바람에게 그리고 물에게 명령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obey him. 그들이 누굽니까? Wind 하고 아까 저기 그죠? water, 예, water죠. 아까 저 성난 water, raging water죠. 성난 파도, 성난 물결을 obey. 그들이 obey. 뭡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8장입니다. 26번 문제예요. 바로한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 예수께서 무엇 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입니다. 마복음 9장 51절입니다. 승천하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As the time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자,
Jesus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승천하실 기약이. Approached가 이게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접근 맞네요. Approached. 여기 맞습니다. At the time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이 성천이란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천이란 말이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하늘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 이게 이제 성천하실 기약입니다. 예수님이 resolutely가 결심한다 이런 뜻 같습니다. 단호하게 resolutely 과감하게 세팅했다. 과감하게 세팅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과감하게 세팅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는 거죠. 응천입니다. 27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 나를 따라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9장 24. 9장 2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Then he said to them all.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느 누구든지. 만약에 나를 누군가 따라오려거든, he must deny. 이게 deny로 있는 게 맞죠? deny. 맞습니다. 자, he must deny himself. 그 스스로를 부인해야만 한다.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자, 그 매일, 이 daily가 매일이잖아요. 매일 그의 십자가를 take up 들고 매일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and follow me 나를 따라야 할 거야. 자, 28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도다. Jesus replied, Foxes have a holes.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and the birds of the air. 공중의 새도 have, 가지고 있다, net, 둥지가 있다. But the son of man, 하지만 인자는 has no place, 공간이 없다, lay said, 그의 머리를 이렇게 눕힐 공간이 없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두 번 문제, 봄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4절입니다. Your eye is the lamp of your body. 너의 몸의 램프, 등불은 너의 눈이야. 너의 눈은 너의 네 몸의 등불이야. When your eyes are good, 네 눈이 좋을 때, your whole body, 네 몸의 전체는 역시 is full of light. 네 몸의 전체는 불빛으로 가득할 거야. But when they are bad, 하지만 그들이 나쁘면, 뭐예요, 그들이? 눈이죠, 눈. 그들이 나쁘면, your body, 너의 몸도 역시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가득 찰 거야. 눈, 몸의 등불, the lamp of body에 바디는 뭔가요? I, 눈입니다. 30번요. 염려함으로 한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키입니다. 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Who of you by worrying, 염려함으로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그의 인생의 시간을 single hour,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 single hour. 한 시간입니다. single hour. 한 시간. 그의 인생에 한 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는 키를 한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의 삶에 한 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삶의 삶을 자기 스스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여기는 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다음이요. 31번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For those 18 who died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on them, do you think they were more guilty than all the others living in Jerusalem?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on them. 그들 위로 그 실로암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사람 위로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을 때에 all those 18 who died, 그 18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 18명 그 몸 위로 그 실로암 타워가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do you think, 니들이 생각할 때에 They were more guilty. 그들이 죄가 더 많냐? 누구보다? Than all the others living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 이거죠.
너희에게 이런 운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죠. I tell you. 내가 말한다? 그건 아니야. 내가 말하는데 내가 다는컨대 그건 아니야. But unless you. 너희가 하지 않으면 repent. 회개하지 않으면 you too. 너도 똑같아져. Will all perish. 망할 거야. 모두 망하고 말 거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은 18, 18명입니다. 3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바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3장 20절 갑니다. 20절.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Again he asked, What shall I compare? 비교한다는 뜻이죠. The kingdom of God to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무엇과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It is like east. East, 우리 east 알죠? East. East. That woman took. 그 여자가 가지고 온 그 east와 같다.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Mixed. 믹스 시켰다. Large amount of flour. 아? Large flour가 밀가루입니다. 이게 가루. 자, 밀가루. Flour. Flour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에 large amount. 많은 양을. Large amount. 많은 양에. 밀가루에 많은 양을, 많은 양에다가 이 이스트를 믹서시켜서, until it worked. 응? Until it worked. 부풀게 한 누룩. Drew the dog. Dog 봅시다. Dog. 반죽입니다. Dough. All the truth. 반죽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반죽하여, 반죽이란 뜻. 반죽으로 부풀게 해서 만든 누룩과 같다는 거죠. It is like yesterday that a woman took a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3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양 비유. 15장 17절입니다. 1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4절입니다. Suppose one of you has 100 sheep and the loss is one of them. Those enough left 99 in the open country.
Country, 여기 country는 시골입니다. 시골. Open country.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 시골에다가 다 오픈에 시켜놓고 떠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So after the last sheep until he finds it. 그러니까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 말이죠. And when he finds it, 그리고 그가 그 양을 찾았을 때, he joyful, 그가 즐거워할 거야. Put it on his shoulders, 그의 어깨에 메고 오면서 즐거워하겠지. 그리고 and goes home, 집에 와서, then he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그리고 그가 그의 친구들과 그 이웃들을 모두 함께 부를 거야. 불러서 에게 말할 거야. 불러서 말한다는 거죠. Call and says. 불러서 말한다.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I have found my lost sheep.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이와 같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똑같아.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하늘에서 더 즐거워해. Of one sinner. 어떤 한 죄인이 who repents. 회개하면 than of 99 righteous person. 그러니까 의인 99명보다 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Who do not yet repent. Who do not, 그러니까 죄인,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righteous person보다 person 99 righteous person 의인 99명 회개가 필요 없는 이 사람들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more rejoicing 한다는 거죠.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를 언급하는 누가복음의 장은 어디입니까? 16장입니다. 자, 19절로 31절입니다.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the purple and the fine linen and lived a luxury every day. Day, linen.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자색옷. Purple and the fine linen. 자색옷과 고운 배옷. Fine linen. 그리고 everyday luxury. 매일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At his gate was laid. 누워 있었다. A beggar. 거지가 named 그 거지 이름이 라자루스. 라자루스라는 거지인데 covered with sores. Sores. 상처입니다. Sores. 상처. 상처가 상처로 커버되어 있었다. 덮여져 있었다.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source를 핥더라는 거죠. And longing to eat. 먹는 것을 하려고 길게 오랫동안 그 먹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부자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even the dog. 이 개들이 와가지고 and licked his sores. 그의 상처를 licked 했다는 거죠. licked. licked. 핥았다. licked. 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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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거지가 죽었어요.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 Abraham's side. 아브라함의 옆에 그를 천사들이 옮겨 놓았어요.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자, 이게 buried. 이게 매장되었다. Buried. Buried네요. Buried. 자, 장사도 역시 죽어서 매장되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는 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Abraham's side, 아브라함 옆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In hell, 지옥에서, where he was in torment. Torment. Torment가 뭘까요? 보겠습니다. 고통. Torment. Torment. Where he was in torment. 그가 고통하는 곳에 있을 때, he looked up. 그가 봤습니다. And saw. 그가 쳐다봤습니다. Abraham far away. 아브라함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With Lazarus by his side.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라자루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So he called to him. 그가 그를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Father Abraham,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여. Have a pity, pity on me and send Lazarus. Pity. 봅시다. Pity. 동정. Pity. P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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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Have a pity on me, 나에게 동정을 주세요. And send Lazarus, Lazarus를 보내주세요.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Dip the tip, dip the tip. 입을 담그다, dip, 담그다. 자. His finger, tip of his finger, 그의 손가락 끝을 담궈서, deep, 담궈서, 어디에? In water, 물에 담궈서, 조금 담궈서, and cool my tongue,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Because I'm in agony in this fire. Agony? 아? 고통, pain, agony. 고통이란 뜻입니다. pain, agony.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그니. 아그니입니다. 발음은 아그니. 아그니, 고통. 이 불 속에, in this fire, agony in this fire. 이 불 속에 있는 고통, 내가 지금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고통 때문에,
소통에 있으니까 my tongue을 좀 쿨하게 해주세요. 얘기죠. 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5절입니다. But Abraham replied.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Son, 아들아, remember that. 기억해라. In your lifetime, 네가 살았을 때에 your receipt 너는 받았잖아. You're good. Your good thing. 너는 좋은 거 다 받았잖아. While Lazarus received. 라자로는 받는 동안 bad things. 라자로가 나쁜 거 받는 동안 너는 좋은 거 다 받았잖아. But now 지금은 he has comforted. 하지만 지금은 그는 comforted 편안해. Here 여기서 편안해. And you are in agony. 너는 고통을 받고 라자로스는 편안해. 그런 뜻이죠. 16장입니다. 35번으로 갑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뭡니까 이게?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proclaimed. 이게 proclaimed가 예,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포. Proclaimed. The law, the prophets were proclaimed until John.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만 선포되었다. Proclaimed until John. Since that time. 그 시간 이후로는 The good news. 복음이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좋은 소식이 being a priest. 설교되어. preached. 이 preached란 말은 설교가 맞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설교가 맞아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니까요. And everyone is, 모든 사람이 is forcing his way into it.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his way, 그들의 길로 into it. 이 it이 뭐냐면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소식 속으로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forcing 한다는 겁니다. 예? 강제. Forcing. 그들이 막 강제로 그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 뭐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6절까지네요.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proclaimed until John. Since that time,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being preached, and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36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 죽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까? 23절. 누구의 품에 아까 얘기했죠? Abraham's side. 아브라함 옆에 누가 옮겼다? Angels carried.
천사가 옮겼다 그랬죠? 아브라함 16장 23절로 갑니다. 그가 아까 보면 이게 이제 누구의 품에 있다? 누구의 품에 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3절. In hell, 지옥에서 보니, 지옥에서 보니. 누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겁니까? 부자가 지옥에 있는 거죠. Where he was in torment, 그가 고통 중에 그가 그곳에서 있을 때 he looked up and saw. 멀리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With Lazarus by his side. 라자루스가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37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오 라는 구절은 어느 복음서에 나옵니까? 다시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 구절은 어느 복음서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7장 6절로 갑니다. 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 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He replied, if you have a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겨자 씨, mustard seed, 겨자 씨, 겨자 씨, you can say to this mulberry tree. 뽕나무가 mulberry tree입니다. 됐습니다. 짙은 적자새. mulberry. 뽕나무. mulberry. 뽕나무입니다. mulberry. 이 뽕나무 들어 너희들은 말했을 거야. be uprooted. 자, uprooted는 root가 뿌리잖아요. 뿌리가 up 되었다는, 뽑혔다는 거죠. and planted in the sea. 그리고 바다에 planted 되어라. planted가 뭐예요? 이게 식물이 심기는 거잖아요. and it will obey you.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mulberry tree입니다. 이 뽕나무가 순종했을 거야. 너희들 말에. mulberry tree, mustard seed.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8번요.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7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So you also, 이와 같이 When you have done everything you were told to do,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행한 그때에, should say, 이러기를, should say, we are onwards, onwards. onwards이 뭡니까? onwards. 가치가 없는, unworthy. 우리는 가치가 없는 servant라. 우리는 unworthy servant. 우리는 가치가 없는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We have only done our duty.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했습니다. 다시요. So you also,
When you have done everything you were told to do, you should say,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ne our duty. 39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께 나와 감사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께 나와 감사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7장 16절로 갑니다. 여기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as he going into a village, 10 men who had leprosy 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Leprosy. 예. 나병 환자란 뜻입니다. 나병. Leprosy met him. 그들이 열 명이 leprosy, 그러니까 leprosy인데 이 met라는 말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붙어 있네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leprosy 이게 나병 환자고요. met him. 그를 만났다. Ten men who had leprosy. 나병 환자인 10명이 힘을 만났다. 애타했다. 이 말이죠. 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And called out in a rude voice. 큰 목소리로 called out 했습니다. Jesus Master. 예수님, 우리 주인님, have a pity on us. 우리를 피리하소서. 피리하소서. 동정해 주소서. 동정, 우리를, 우리에게 동정을 주세요. 이 말입니다. Jesus must have a pity on us.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When he saw them, he said, go.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시죠. 그가 그들을 봤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Ten men who had leprosy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제사장들에게 너희 스스로를 보여라. And as they went, 그리고 그들이 갔습니다. They were cleansed.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One of them, 10명 중에 한 사람이 when he saw, he was healed. 그가 치료된 것을 그가 보고는 came back, 돌아와가지고 praising God.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In a rude voice. 큰 소리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He drew himself. 그는 그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At Jesus' feet.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Threw. 던졌다는 뜻. Threw. 던졌다는 뜻. 그 스스로를 예수님을 발 아래에 던져서 thanked him, 감사했습니다. And he was Samaritan. Samaritan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40번 문제입니다. 40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Once having been asked by the Pharisees and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Jesus replied,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Observation. 관측. Observation. 관측, 관찰. 관찰. With your careful, 너희들이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뭐가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does not come, 오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Nor will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지만 nor 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야. Here is.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야. Or there it is.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야. It이 뭡니까? It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Because the kingdom of God.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within you. Within you. Within you가 뭡니까? Within you. 당신 안에 있습니다. Within you. Within you. Within you잖아요. Within you. 너 안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40번이죠. 41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as he approached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그가 wept 눈물을 떨구다 wept가 울다라는 뜻이죠 wept 울다 wept over it 누가복음 42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삭개오 19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He just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란 말은 부자라는 뜻도 있고요. 풍부한. wealthy. 그런 말이죠. 풍부하다. 뭐가 많다는 뜻이죠. chief tax collector. 세금 모으는 사람 중에서 장이라는 거죠. 자카이오스, 사케오의 발음입니다. 사케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의 순서를 쓰십시오. 43번 문제입니다. 잔떡잔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 그 다음에 20절까지죠. 17절에 잔.
다음에 9절에 떡, 다음에 20절에 잔. 아, after taking the cup, 잔을 받고요. He gave thanks and said, 그가 감사를 하고요. 말하고,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 이것을 divided 해라, 나눠라, 너희들 사이에서. For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drink. 다시 안 마신다는 거죠. 다시 안 마신다.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자, 포도나무의 열매의 drink until kingdom of God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까지죠, 까지.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에 떡이 나오죠, 떡. And took bread. 이게 bread입니다. 빵, 떡. Gave thanks. 감사하고요. And broke it. 그것을 떼고요. 부서뜨리고요. 빵을 부수어서. And gave it to them.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Saying, This is my body. 나의 몸입니다. Given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야. Do this. 이것을 가져.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해. 나의 기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20절요. 또 잔이 나오죠.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요. After the supper, he took the cup. 그는 다시 잔을 supper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This cup, 이 잔은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이 잔은 나의 피에 속해 있는 새로운 언약이야. Which is poured out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부어주는 거야. 잔떡잔. 문서가 잔떡잔. 44번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간 곳이 어딥니까? 습관적으로 간 곳이 있어요. 감람산입니다. 아까 올리브 마운틴, 마운틴 오브 올리브,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She just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as usual 습관이란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as usual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usual 예수님이 went out, 갔어요. As usual, 평소와 하던 대로 to the Mount of Olives, 올리브 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disciples followed 했어요. 그를. 45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더한 것은 힘.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An angel from heaven appeared. Appeared는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To him, 그에게 나타났다. And strengthened him. Strengthened him. 힘인데요. Strength, 강화. Strengthened. 강하게 하다.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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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and strengthened him. 그에게 강하게, 그를 강하게 해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강하게 해주었다. An angel from heaven appeared to him and strengthened him. 힘을 대, strengthened.
강하게 했다. 46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뭐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세 번 부인하는데요. 자, 주께서 돌이켜, turned, 돌이켜 보시니, 돌이켜 보시니, straight at Peter, 돌이켜, 피터를 straight, 바로 이렇게 직접 보시니, 보시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Then Peter, remembrance, the word. 피터가 이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 말이 기억이 났답니다. The Lord, 예수님, Lord죠. 예수님이 spoken 한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네가 오늘 lost. 수탁입니다, 수탁. rooster. rooster가 수탁이고요. crows가 울다, 이런 뜻이겠죠? 울다. 어? 까마귀네요. crows. 자. 수탁이. crows가 울다란 뜻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환성이잖아요. 이거 봐봐요. 응? 이게 환성. 울음소리입니다. 수탁의 울음소리. 수탁의 울음소리입니다. The rooster crows. 네가 오늘, today, rooster crows 하기 전에, 수탁이 울기 전에, you will disown.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disown. 자기 것이 아니라고. disown. 부인한다. 이런 뜻이네요. 부인한다. 너 부인할 거야. 나를 three times. 세 번이나. 이 말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lost cross today,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Okay? 세 번 부인한다. Three times? Disown me three times. 나를 세 번. Before the rooster crows 하기 전에, 네가 나를 disown three times 한다는 거죠. 47번입니다. 예수를 놀라게 한 신앙을 지녔던 백부장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아빠 우리 앞에 했죠. 7장 1절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누가복음 8장 42절.
열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Because his only daughter, a girl of about 12, 약 12살입니다. 딱 12살이 아니고 한 12살 정도 된 daughter가 있었다는 거죠. Was dying,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As Jesus was on his way, 예수께서 갈 때에 the cross almost crushed him. 그에게 crushed가 막 몰려들었습니다. 12살입니다. 주님께서 멸인을 세워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세워 보내셨습니까? 70인입니다. 70.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72 others and sent them two by two ahead of him 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was about to go. 둘씩 앞서 보냈죠. 70인을 세웠습니다. 70인을 세웠습니다. 72라고 이게 나오네요. 자, 어쨌든 70인을 세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둘씩 앞세워 보냈죠. 70인을 두 팀으로 나눴다는 건가요? 어쨌든 50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몇 해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만났습니까? 다시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몇 해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만났습니까? 18회입니다. 마복음 13장 10절입니다. 들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On a Sabbath, Jesus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straighten up at all. 18회 동안에 귀신 들려서 crippled 봅시다. Crippled. 절름발이네요. 절름. Crippled. 절름발입니다. He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Spirit. 자, crippled by a spirit가 영어로 절름발이, 영적인 절름발이란 뜻이네요. 그거를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인 절름발입니다.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18년 동안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모양이 어떻다고요? She was bent over. Bent over. Bent over가 뭡니까? Bent over. 곱사 같은데요, 이게. 구부려 휘다. 구부러져 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곱사.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할 수 없습니다. Straighten up. 펴지 못하는 거예요. Straighten up은 곧바로 펴다 이런 뜻이잖아요.
똑바로 이런 뜻이잖아요. Straighten up. Straighten up. 전체를 다 at all. 이건 at all은 전혀거든요. 전혀. 전혀 똑바로 표지를 펴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 응? 굽혀져 있어서 전혀 펴지 못하는 사람이 18회 동안이나 그러고 있다는 거죠. 8년 동안. 51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요.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Now the tax collectors, 세리죠, and the sinners, 죄인이죠, were all gathering around to hear him.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Tax collectors, sinners. 52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예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몇 절입니까? 13절로 21절이네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Teacher, 선생님, tell my brother to divide it in inheritance with me. 나의 형님이 divided, 분배해 주기를 원합니다. The inheritance 유산을 with me, 나와 함께 분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말 좀 해달라는 거죠. Jesus replied,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n arbiter between you? Arbiter, 보겠습니다. 중재인입니다. Arb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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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Appointed. 자, appointed가 약속했냐? 정해져 있냐? Appointed. 정해져 있는 거냐? 누가 정했냐? 이 말이죠. 누가 정했냐? Me a judge. 나를 재판장으로 정했냐? 혹은 an arbiter. 나를 중개인으로, 중재하는 사람으로, between you, 너희 사이들, 너희들 사이에서 나를 중재인이나 재판장으로 누가 정했냐? Then he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Watch out. Watch out. 주의해, 참가해.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Greed가 뭐예요? Greed. Greed. Greed가 욕심입니다. 욕심. 자, 욕심의 모든 종류에 반대해서 반대해서 너의 God. 너희들을 방어해라 뭐 이런 거죠. 응? God. God를 올려라. 응? 권투할 때 God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God를 그러니까 너희를 방어해라 그거죠. 뭐에서 욕심의 모든 종류에 반해서 against 그걸 이제 반대를 하라는 거죠. 물리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방어해라.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사람의 생명이 man's life
있지 않다. 어디에 있지 않다? Ancestors in the abundance. Ancestors. 이루어져 있다. Consist. Consist. 사람의 생명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Consist. 이루어져 있지 않다. In the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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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Abundance.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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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에 있지. 풍부에 소유로 되어 있지 않다. His possessions. Possession. Possessions. 재산입니다. Possessions. 재산. 그의 재산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그죠? 풍부함에. Then he said to them, Watch out,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사람의 생명을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어? 53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는 몇 장에 나옵니까? 15장 11절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아닙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몇 절까지 있죠? 32절까지 있네. 이게 깁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Jesus continued.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Estate. Estate가 뭔가 뭐. Estate. 농장을 얘기하네요, 농장. 농장을 달라는 거군요.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농장을 쉐어해 달라는 거죠. 나의 농장을 내가 분배받을 수 있는 나에게 할당된 농장의 분배량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So he divided 그 아버지가 his property between them. Property. 특성, property. 재산, 재산입니다. 재산, property, possession하고도 같은 말이죠. property. 그들 사이에서, 자, 그들 사이가 뭡니까 이게? 응? 이거죠, 이거. estate. 그 농장 그들 사이에서 property, 그의 몫을 이제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Not long after that, 얼마 안 지나서 The younger son, 그 작은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Got together all he had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Set off for a distant country 먼 나라, distant, 먼 나라, a distant country, 먼 나라에 set off, 정착하여, 정착하다는 뜻일 겁니다, 아마. 출발해서, 먼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and there, scandal. 이 scandal이란 말이 나오네요. 낭비했다. squandered. 낭비했습니다. squandered his wealthy. 그의 모든 재산인 wild living. wild living 뭡니까 이게? 야생의 삶이죠. 허랑방탕한 삶이 야생의 삶입니다. 이 wild living. 리빙 예.
야생의 삶입니다. Wild living. 야생의 삶인데요. 거칠고 거친 삶을 얘기합니다. 거친 삶. 응? Squandered. 낭비하다. Squandered. Squandered. Not longer after that, the younger son got together all he had, set up for a distant country, and there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After he had spen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낭비한 후에, squandered 한 후에, there was a severe famine in that whole country. 그 나라에, 그 나라 전체에 famine이 들었습니다. And he began to be in need. 필요가 시작되었다. 필요한 게 문제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게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famine. 기근이죠, 기근. famine. 기근. 기근이, several. 이게, 저, 심하다, 이런 데. severe. 심하다. severe famine.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in that whole country, 나라 전체에. and he began to be in need. 예. in need. 필요해서 난국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so he went and the, 이게 뭡니까? healed. 자, 허용되었다. hired. 고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Hired himself. 그 스스로가 고용되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Out to a citizen of that country. 그 나라의 한 도시. 한 도시 시민. 시민에게 갔다는 거죠. 갔다는 거죠. Who sent him? 그를 보냈습니다. To his field. 그의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Feed, fix. 돼지를 먹이게 하려고 그의 농장으로 보냈답니다. Field. Field가 덜이죠, 덜. 덜로 보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He longed to fill his stomach. With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no one gave him anything. Stomach. Stomach가, 이게, 제가 알기로 위로 알고 있는데, 위. 위에, 그렇죠. 위. Stomach. 위. 식욕. 응. He longed for his stomach. 자, 그의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For the pigs. The pores가 뭘까요? For.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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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s. For. Pores. 자. For pigs. 어쨌든 pores that the pigs 이게 지엄 열매입니다. pores가 지엄 열매입니다.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were eating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위를 채우려고 했는데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아무도 그에게 아무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스스로 느낀 거예요.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men? 우리 아버지에게는 고용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Have food to spare. 양식이 풍족한. To spare. Spare. 양식이 풍족하다. Spare. 응? Spare. Spare. 우리 스페어 뭐 이러죠? 스페어. 스페어. 어허. 스페어. 이게 양이거든요, 양. 이게 남는 양. 음식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 품꾼들한테. Hired man. 품꾼. 고용된 사람들. And here I am. 여기 있는 나는 starving to death. 뭐야, 이게? 굶어서 death로 가는구나. 굶어서 죽는구나. 그런 뜻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I will set out.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set out and go. Go back. 돌아갈 거야. To my father.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뭐뭐 할 거야. And say to him. 그에게 말할 거야.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네요. 하늘에 반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반대해서. 그리고 또 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I am no longer, 이제 더 이상 worthy, 가치가 없어요. To be called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나는.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men. 나를 당신이 그 고용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만들어주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So he got up. 그가 이제 갔습니다. And went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일어나 갔어요.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아, 하지만 그가 그 길을 이제 가기까지 아직 가고 있는데 가는 중인데 his father saw 그의 아버지가 봤어요 him 그를 봤어요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뭘로 compassion으로 가득 차서 compassion은 뭡니까 여기서 compassion compassion 여기서 compassion은 뭘까요? 측은히 여긴다. compassion. 측은 지심이 가득 차서, 응? 그를 향한 측은 지심이 가득 차서, he ran. 그가 달려갔습니다. to his son. 그의 아들에게래요. draw his arms. 그의 팔을 던졌습니다. draw.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둘렀습니다. Around him, 그를 그의 주변을 그의 팔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감싸 안았습니다. And kissed him. 그리고 kiss했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2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Quick! 빨리 해! Bring the best robe. 자, robe란 말은 유대인들이 입는 긴 치마, 긴 옷을 얘기합니다. 빨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and put it on him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입혀 그 러브를 입히라는 거죠 put a ring 그리고 반지를 끼워 on his finger 그의 손가락에 끼워 and sandals on his feet
and를 그의 on his feet에 신겨. and를 신기라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Fattened. Fattened. 살찐. Fattened. Fattened. 살찐 calf. 살찐 송아지입니다. Fattened calf. 송아지입니다. Calf. 살찐 송아지. Bring the fattened calf.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 And kill it. 그리고 죽여.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그리고 feast. Feast가 뭐예요? 잔치를 베풀자. F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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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have a feast. 잔치를 베풀자. And celebrate. 즐기자. Celebrate. 세상에 알리자. Celebrate. 찬양하자. 축하하자. A feast and celebrate. Celebrate. 잔치를 하자. 축하하자.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and alive again. 다시 살아왔어. He was lost. 그를 잃었는데 and is found. 발견했어. 찾았어. So they began. 그래서 그들은 시작했어요. To celebrate. 축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54장입니다. 54번 문제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예로 제시한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예로 제시한 인물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롯의 처입니다. 17장 32절로 갑니다.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Remember Lot's wife. 이게 무슨 말 때문에 나옵니까? 예, 몇 장이죠? 17장이죠. 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also will it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People were eating, drinking,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dowry.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then the flood came that destroyed of them all. 멸망시켰죠. Destroy.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나오죠. It was the same in the days of Lot.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buying and selling and planting and building. eating, 먹고, drinking, 마시고, buying, 사고, and selling, 팔고, planting, 심고, and building, 건축하고. 29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But the day Lot left Sodom, fire and sulfur. 유황 같은데요.
황이네요. Sulfur. Sulfur. 황, 황 맞습니다. 황. Sulfur. Sulfur rained down. 유황이 rained, 비처럼 내렸어요. 어디로부터? Heaven, 하늘로부터. And destroyed them all. 그리고 그들을 모두 destroy 했어요. 파괴시켜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It will be just like this. 이렇게 될 거예요. On this day, on the day, 그날, the Son of Man is revealed. Rebuild. 인자가 rebuild 하는 날에, 어? 공개되는 Reveal. 날에, 들추는 날에, 보이는 날에, 인자가 보이는 날에, Son of Man is revealed on the day.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때도.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On that day, no one who is on the roof of his house, 그의 지붕 위에서, 그의 집의 지붕 위에 에, 있으면, 만약에 그날에, 그날에, 어? 어, with his good, goods inside, 그 집 안에 그 집 안에 inside with his goods 그 물건들이 있으면 should go down 내려가거나 hold get them 그들을 가질러 가는 것이 이, 가질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No one 그래서는 안 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Likewise.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No one in the field should go back for anything. 아무도 밭에 있는 자도 아무도 should go back 뒤를 돌아보지 마. 어? 뒤를 돌아보지 마. 그 무엇을 위해서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세요. Remember Lot's wife. 그래서 롯이 나옵니다. 네? 저, 4번이죠. 15번 문제. 55.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의 끝장이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까지는 몇 리입니까? 25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열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 Now that same day, 그날에 그 같은 날에 two of them, 그들 중에 두 사람이 were going to a village called Emmaus. Emmaus라고 불리는 마을로 갔는데요. 그 마을은요, about 7 miles, 7마일, 예루살렘으로부터 7마일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25리 같습니다. 7 miles, 7마일입니다. 56번 문제.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누굽니까? 글로바입니다. 가장 18절입니다. 1절요. 됐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까 읽었죠. 14절부터 이 모든 된 일을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Emmaus about 7 miles from Jerusalem.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As they talked, had discussed these things with each other,
Jesus himself came up and walked along with them. 함께 갔는데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Recognizing him. 알아보지.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Recognizing이 알다란 뜻인데요. 인식하다. Recognizing. 인식하다. But they were kept. Kept. 유지하다. Kept. 유지하다. 하지만 그들이 유지했습니다. 그를 인식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만 인식하기는 했어요. 알기는 했는데 예수님인 줄은 몰랐던 거죠. Recognizing him. 그냥 알기만 한 거예요. 그냥 인식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He asked them,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What are you discussing? 뭘 지금 토론하고 있니? Together, 너희들 함께 as you walked,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They stood still. 그들이 섰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서게 되었습니다. Their face downcast. Downcast. Downcast는 슬픈 내리막이네요. 내리막. Downcast. Their face downcast. Downcast의 내리막에 고개를 풀죽은 모습으로 그의 얼굴이 다운캐스트, 그들의 얼굴이 다운캐스트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섰습니다. 다운캐스트.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One of them named Clopas. Clopas. Asked him, Are you only a visitor to Jerusalem and do not know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there in these days? 모릅니까? 정말? 몰라요? 글로바입니다. 글로파스. 7번요. 바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어디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시편. 자, 이게 시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옵니다. 4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He said to them, This is what I told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그것이 in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것, the prophets,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있는 것, and the Psalms, 시편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58번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축복 선언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다. 6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for you will be satisfied. 자, 배가 고픈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지금 배가 고픈 자는 축복할 거야. For you will be satisfied. 만족스러워질 거야. Blessed are you who wept now.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For you will laugh. 너희들이 큰 소리로 웃을 거야. 59장 59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는 총 몇 개의 강구 아까 우리 구걸이란 표현이 있었죠. Begged 그 강구한다는 표현이 구걸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는 총 몇 개의 강구입니까? 다섯 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했습니다. 다섯 개로 강구, 다섯 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는 기도할 때 이르되 아버지 이르기를 받으시오며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름이 그룹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 나라가 임한다 둘. 일용할 양식 주신다 셋. 죄 지은 사람 용서 넷.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다섯.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60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시면서 자기에 관해 기록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보도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죠. 24장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이걸 쭉 이제 밑에까지 다 하는데요. 자, 35절까지입니다. 볼까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골로바까지 했죠?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What things he asked? 예수님이 묻는 거죠. About Jesus of Nazareth. They replied he was a prophet, powerful in word, in dee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선지자죠, prophet? Powerful in word, 말에 능하고, and deed, 행동에도 능하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The chief priest and our rulers.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들이죠, chief priest, 관리들, ruler들이 handed him over to be sentenced to death. Sentenced to death. And they crucified him. 선고. Sentenced. 선고. 죽음을 선고했어요. 죽음을 sentenced. 그리고 그를 crucified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입니다.
But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redeem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hope했다는 거죠. And what is more? 이뿐 아닙니다. It is the third day since all this took place. 그리고 이 일이 이 장소에 그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금 3일째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In addition, 거기다가요 Some of our women amazed us. 우리 중에 어떤 여자 몇 명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They went to the tomb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일찍이 그 무덤에 그들이 갔는데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But didn't find his body. 그의 몸을 못 봤대요. They came. 그들이 왔어요. And told us. 우리에게 말했어요. That they had seen a vision of angels. 천사들의 비전을 봤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천사들의 모습을 봤어요. Who said he was alive? 그리고 그 엔젤, 그 천사들이 말했대요.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then some of our companions, 우리 동료들 중에 몇 명이 went to the tomb, 무덤으로 갔어요. And found it. 찾았습니다. Just as the woman had said, 그 여자들이 말한 것을 찾았습니다. 찾아보았어요. 그 여자들이 말한 걸 찾아봤어요. But him they did not. 하지만 그들 누굽니까? Our companions, some of our companions. 우리 동료들 중 그 무덤으로 달려간 그 몇 명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래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He said to them.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 How foolish you are. 바보 같은 놈들아. And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믿음을 마음에 천천히 가지게 되는 사람들아.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 Prophets have spoken. 예수님이 말한 모든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Did not Christ have to suffer these things and then enter his glory?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Concerning. 에 관하여. Concerning. 에 관하여. 그에 관하여 기록된 그 스크립처. 모든 글자들, 문자들. 성경이죠. 자세히 설명했대요. Explained. 설명했대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As they approached, 접근했어요. The village, 그 마을에 접근했어요. To which they were going. 그들이 가는 마을에 Jesus act, 예수님이 행동했어요. As if he were going farther. 이게 뭐죠? Better. 더 멀리 farther farther 더 멀리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61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조금 전에 했죠.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방금 우리가 25, 26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25절. He said, he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 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Powerless you are. And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마가복음 이제 끝났습니다.